아이씨, 그만 잡을까요? 지금 잡은 것만 해도 무게가 엄청난데요? 아, 이러면 집에 갈 때 힘든데. 아이씨. 네, 안녕하세요. 40년을 고등어 낚시를 연구해온 고등어 낚시 전문가 찌리찌리찌리박이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네, 또 동명항입니다. 여기서 하룻밤 잤느냐? 노노노, 서울에서 또 왔습죠. 에, 미친놈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미친 이유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게 고등어 낚시 마지막이 될 듯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등어 손맛을 보기 위해 이렇게 무리를 해서 나와 있는데요. 내일부터 비 오고 더 쌀쌀해지면 제 경험상 이제 고등어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작년에 10월달 되니까 현지인들도 고등어 낚시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고등어 잡겠다고 주문진항, 수산항, 강문항, 안목항, 청호동 등등등 안 가봤던 곳이 없는데요. 여기 대포항에서 터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오늘 여기서 고등어를 질리게 잡고 올 시즌 고등어 낚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낚시 생초보님들을 위해 채비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맨 위에는 고정찌 고무를 사용해서 찌를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밑밥이 들어있는 카고 채비, 그리고 줄은 메가리 카드 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다가 새우를 달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일 밑에는 이렇게 추가 달려있죠. 오케이, 한 마리. 자, 뭐였어요? 황어죠? 아이, 첫 수로 엄청 큰 황어가 재수없게 잡히는 바람에 채비만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달았던 카고 채비는 제가 많이 안 써봐서 그런지 캐스팅할 때 너무 불편해갖고 그냥 떼버렸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씨.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카드 채비가 잘 잡히기는 하는데 한번 잡을 때마다 이렇게 줄이 꼬여요. 아이, 미치겠네. 추는 또 어디 갔어? 아이씨. 여러분, 오늘 아이스박스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 쓸어 담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또 한 마리 걸었어요. 우와. 샤샤샤샤샤. 어, 힘 좋아요. 아야야야야야. 아, 좋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으쌰. 으쌰. 아이, 땡큐, 땡큐. 저절로 빠졌네요. 오케이, 오케이. 물었어요. 오씨, 오, 안돼, 오씨, 힘이 어마어마한데요? 아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아이, 둘 다 엉켰네. 아주 좋은 사이즈의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아, 꽤 큰데요? 오씨.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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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빨리 올리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안 돼.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으쌰. 이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안 돼, 가만히 있어. 아, 가만히 있어. 줄엉켜, 줄엉켜. 야이씨, 엉킨 줄 갱신이 풀었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 진정해. 진정 좀 해. 가만히 있어. 네, 말을 잘 듣네요.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낚시 생초보자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 요 메가리 카드 채비는 바늘을 다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 4개 정도만 잘라서 쓰시고 그 다음에 밑밥은 필수입니다. 밑밥 안 뿌리면 잘 안 물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새우 사실 때는 너무 작은 새우 사지 마시고 이렇게 한 중간 정도 사이즈의 새우를 사셔가지고 잘라서 다는 게 훨씬 잘 안 떨어져요. 이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집에 갈 때까지 원 없이 고등어를 잡으려고 했는데 벌써 아이스박스도 꽉 차고 아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놈은 밑밥을 안 쳤는데도 물었네. 고마운 녀석, 고마운 녀석. 가만있어, 놈아. 가만있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알았어, 빼줄게.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오늘 원래는 집에 갈 때까지 고등어를 원 없이 잡아보려고 했는데 벌써 아이스박스도 꽉 차고 더 잡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딱 먹을 만치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마리만 채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5마리 잡았으니까 5마리만 더 잡고 오늘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잡으면은 한 100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 갈 때 가방도 무겁고 갖고 가서 손질하기도 귀찮아요. 예, 딱 10마리만 잡는 걸로 하고 예, 그리고 어족자원도 보호해야죠. 아, 역시 대단하지 않습니까? 으쌰! 으쌰! 아이씨, 가만있어! 얼루가! 일로와! 아이, 저 휴지는 뭐야? 아이씨! 아이, 줄 또 엉킨 것 같은데? 에, 저절로 빠졌습니다. 오, 반짝반짝하게 이쁘죠? 예, 보통 사이즈가 다 요만해요. 보시면, 제 한 뺨 길이가 22cm니까, 한 25? 28? 2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0cm 내외에요. 지금, 이거 6마리째인데, 4마리 금방 채우겠는데요? 제가 어제부터 고등어 낚시를 쭉 해보니까 엄청 재밌기는 한데 저랑은 잘 안 맞아요. 새우 갠신이 껴갖고 던져놓고 또 밑밥 뿌리고 또 저렇게 바로 물고 아유 실세가 없어요. 실세가 아유 허리가 펴질 날이었구나. 아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5만 번은 한 것 같아요. 으쌰. 에이, 어디다 뿌린 거야? 히뜨다! 오씨, 어디가? 히뜨다, 히뜨. 7마리 째죠. 오씨. 이제 3마리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낚시해본 결과, 고등어가 여기 밑에서부터 50m 반경 안에 있어요. 멀리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래요. 아이씨, 그만 잡을까요? 지금 잡은 것만 해도 무게가 엄청난데요? 아, 이러면 집에 갈 때 힘든데? 아이씨. 오케이, 히트다. 으쌰. 으쌰. 으야야야야야야. 안돼. 아, 이번에는 조금 작아요. 8마리째죠. 이제 2마리 남았습니다. 히트다, 히트. 오쌰, 짜짜짜. 아쌰, 나와. 나와라. 이제 나와라. 아쌰, 천천히. 어샤. 9마리째. 이제 한 마리 남았습니다. 히뜨다. 히뜨다, 히뜨. 마지막 10마리째가
10마리 제가 올라오는 중입니다. 뭐야? 어딨어? 샤샤샤샤샤샤. 여러분, 드디어 고등어 10마리째를 잡았습니다. 고등어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먹을 만큼 잡은 것 같아요. 예, 오늘 대박이죠? 아이스박스에 더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와, 대박입니다. 아, 집에 갈 때 고생 좀 하겠는데요. 오늘 동명항에서 고등어 낚시 2탄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다들 뭐 하십니까? 모두 낚싯대 들고 동명항으로 고등어를 잡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쉽게 고등어 못 잡아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다람쥐.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